상평가. 상평통보의 인생 이야기 들어보시겠는가? 백성의 희노애락을 상평통보가 함께 해단해. 어느 날 아침 밭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할머니가 외양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영감, 개 서서 뭐하고 계시오? 할멈, 오늘 장이 열린다니까 내가 이 소를 장에 끌고 나가서 다른 기똥 창고로 바꿔오리다. 아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가자! 간다, 간다, 내가 간다. 소를 끌고 내가 간다. 우리 부부와 평생 함께 농사 짓고 쟁기 끌던 우리 소 끌고 내가 간다. 너도 평생 날과 함께 고생 많았구나. 이제 너도 우리를 떠나 크고 너른 부잣집에 발자한 번 고쳐봐라. 간다 간다 내가 간다. 소를 끌고 장으로 간다. 그렇게 소를 솥단지로 바꿨다가 소금으로 바꿨다가 비단으로 바꾸는데, 갑자기 상평통보를 내밀어 물건값을 치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건 뭐유? 이거 말이요? 상평통보란 거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저 많은 비단과 그걸 바꾼단 말이오? 숙종 임금님이 물건 대신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돈이란 거요. 상평, 상시 평준을 줄인 것으로 항상 평준을 유지해야 된다. 통보, 널리 통용되는 보배라는 뜻으로 나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핫이슈 이템 아니오? 그걸 몰랐단 말이오? 오, 그러니까 이게 상평통보라는 거요? 상평통보를 처음 보았단 말이오? 그러면 내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해줄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소? 상평통보라 하면 한 푼, 두 푼, 당일전, 당이전, 숫자가 써있어 숫자전. 그 종류도 엄청나다오. 시주전, 모전, 통용전, 숫자전, 부호전, 오행전, 당일전, 당백전, 당호전. 네, 오늘 그 중에서도 당백전을 얘기해볼라네. 나는 흥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왕족인 듯 왕족 아닌 왕족 같은 나.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는 왕조. 나에겐 경복궁 제일건의 꿈이 있었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에 타 방치됐고, 고종 3년 왕권의 위험을 보이려 경복궁 재건 위에 당백전을 발행했지.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백배같이 백배 되는 돈 나오니 한두 푼이 돈 같겠어? 생김새는 비슷한데 백배라니 말이 되나? 돈값 떨어져 백성들 힘들게 하니 당백전, 땅백전, 당전, 당전, 땅전, 땅전. 에이, 그냥 땡전으로 불러버리자. 백성들이 화가 나 당백전을 땡전이라고 부르니 땡전 한 푼이라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앞에는 돌고 돌아 우리 생활 속 필요한 존재. 아내가 영감에게 알려주었던 그 상평통보를 이곳에 가면 볼 수 있으려나? 우리나라 화폐에 천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 화폐 전문 박물관.